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이것이 골프다. 저는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위치한 인디안 팜스 컨트리 클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스튜디오에서는 정말 많은 레슨을 드립니다. 목스윙이다, 컨벤셔널 스윙이다, 절대 스윙이다, 태풍 스윙이다. 그리고 직접 어떤 상황에서 트러블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전부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뮬레이션의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진짜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그런 궁금한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캘리포니아 인디안 팜스 컨트리 클럽에 와서 여러분들께 직접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만 드리는 그런 레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리얼리티 레슨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도 더블 보기도 칠 수 있고 더블 파도 칠 수 있고 버디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큰데요. 이것이 골프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디안 팜스 컨트리 클럽은 나인 홀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디안, 그 로얄, 그리고 마운틴 코스가 있는데 오늘은 로얄 코스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홀은 369야드 파4입니다. 340m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약간 팜트리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마운틴 코스라는 곳에 가면 두꺼운 나무들이 이렇게 막 그 아름드리 된 나무들이 이렇게 쭉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는 비교적 넓은 페어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도그렉이죠. 저는 구질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편하게 티샷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많이 왼쪽으로 감기면 트러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플레이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 오늘 첫 홀이거든요. 근데 첫 홀은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스윙을 이렇게 올라가면 귀까지 내리시고 백스윙을 할 때 귀까지 평소에 하면 어깨까지 내리고 어깨까지 가면 허리까지 내리고 해서 누가 보면 꼭 번트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귀기 스윙을 하기 때문에 어깨 스윙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양손이 어깨, 어깨까지만 가는 스윙입니다. 네, 지금 페어웨이 쪽으로 쭉 들어오고 나서 갔는데요. 페어웨이 왼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인디안 팜스 컨트리 클럽은 이 팜스프링 지역에 있는 인디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오 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참 세 가지 색깔의 그 나인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인디오 코스입니다. 인디오 코스는 좀 확 트인 그런 느낌인데요. 한번 즐겁게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컨샷 위치로 왔는데 페어웨이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잡아당겨줬어요. 지금 도그렉에 대한 그 양을 몰라서 상당히 좀 강한 드루를 쳤는데 이 뒷바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멀리 왔습니다. 다만 핀까지는 지금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그 앞에 작은 나무가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만 저 나무는 충분히 넘길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이 야자수도 충분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와우. 거리를 재니까 지금 78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8m면 뭐 샌드위치로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뒷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서 90m까지 날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65m 정도의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핀 자체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온그린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홀이기 때문에 그린의 가운데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핀이 뭐 대체로 지금 가운데 쪽에 꽂혀 있으니까 그냥 핀 쪽으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샌드 웨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65m 정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스윙으로 저는 65m 정도를 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 이병호 프로야 프로니까 그 정도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긴장이 된다, 그리고 지금 잔디가 이렇게 별로 없어서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치던 것보다 핸드 퍼스트만 조금 2cm만 앞으로, 핸드 퍼스트만 2cm만 앞으로 밀어주면 쫙 눌러 들어가는 그런 샷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뭔가 탑핑 나면 어떡하지? 뒷땅 나면 어떡하지? 그럴 때에는 핸드 퍼스트만 2cm만 앞으로 손을 밀어주는 그런 샷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필드에 나오면 보통 접어 이제 그 스윙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치는 것보다 2cm 앞으로 밀어놓고 네, 핏 쪽으로 가는데 오, 잘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 짧아 보이는데 한 3m, 4m 정도 짧아 보였던 것 같은데 파세이브 하는 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핸드 퍼스트를 안 했으면 약간 뒷땅 날 수도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어요. 아주 다행입니다. 네, 올라왔는데요. 한 6m 정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리막 지금 퍼팅이 남았고, 저는 그린에 올라오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이제 그거를 이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한 이쪽이 지금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점의 연장선상에 지금 제 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이 내리막이 형성될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걸음. 12걸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린 스피드가 제가 연습해서 지금 공을 굴려보니까 한 2.8에서 2.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69 법칙이 그대로 이제 통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분명히 저는 약간 왼쪽이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뿅점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쪽 둔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되지만 하나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cm를 약간 왼쪽을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제대로 맞췄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꽤 많이 지금 돌려놨는데, 자,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런데 보면 뭐 내가 지나가는 길로는 이 낙엽이 방해가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안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퍼팅 스트로크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또 그쪽으로 굴러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굴러가는 라인에 있는 장애물들은 다 좀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굴릴 거니까 369면 40cm죠? 40cm. 저는 모든 이제 준비 끝났어요. 어우, 이게 진짜 스트레이트였네요. 야, 근데 지금 첫 번째 그린인데 이 연습 그린하고 지금 스피드가 좀 다릅니다. 지금 한 3.0에서 3.1 정도 나오는 스피드가 나오는데요.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내려오게 되면 보통 우리가 또 브레이크를 어떻게 봐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쭉 홀을 스쳐서 내려왔을 때는 무조건 스트레이트 어필입니다. 한 3m 이내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브레이크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그냥 똑바로 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스트로크는 탁탁 끊는 이제 그런 스트로크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m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에서는 살살살 굴리는 게 아니라 탁 꽉 잡고 탁 끊어주는 퍼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브레이크가 많지 않아서 파세이브를 할 수는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린에서 그 내리막 포스를 좀 공격적으로 쳐서 지나갔다, 그런데 한 2m 남짓 뭐 이내로 남았다, 그러면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퍼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홀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첫 티샷 할 때는 스윙 크기를 줄여라. 그리고 어프로치 샷을 할 때 뒷땅이나 탑핑이 우려된다면 핸드 퍼스트를 취해라. 그리고 퍼팅을 할 때 붙인다는 전략을 했지만 지나갔다면 다음 퍼터는 무조건 스트레이트 어필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 목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